안녕하세요. 3D펜 요정 재미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놀이동산 오르골입니다. 놀이기구 중에서 회전 비행기를 만들어 볼게요. 전체적인 컬러는 노란색으로 잡았어요. 산뜻한 병아리색입니다. 원을 그려준 다음 파트를 나누어 조금씩 채워줍니다. 그 다음은 가운데가 뻥 뚫린 원입니다. 밑에 오르골을 넣어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직사각형 6개를 만들어줍니다. 육각형을 만들어 아래 받침대를 만들 겁니다. 기둥으로 쓸 직사각형 4개도 같이 만들어줍니다. 원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놀이기구를 움직여줄 전선을 넣을 구멍입니다. 스위치를 넣을 구멍도 뚫어줍니다. 아까 만든 직사각형을 원에 붙여줍니다. 뚫어준 부분에 스위치를 연결해줍니다. 놀이기구는 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원도 붙여줍니다. 아까 만들어진 직사각형을 붙여 기둥을 만들어줍니다. 모터를 고정해줄 틀도 만들어줍니다. 동그란 원을 그려준 다음 비행기를 고정할 막대기를 하나씩 그려줍니다. 똑같이 하나 더 그려줍니다. 두 개를 합쳐줍니다. 받침대에 뚫은 구멍으로 전선을 위로 올려보냅니다. 전선을 아까 만든 기둥에 넣습니다. 기둥과 받침대를 붙여줍니다. 모터를 틀에 고정해서 기둥과 합체시킵니다. 비행기 색깔은 여러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초록, 파랑, 분홍, 주황, 하늘, 흰색. 알록달록한 게 마음에 듭니다. 양쪽 날개도 만들어줍니다.
고정 나사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걸 고정 틀 한쪽에 붙이고 비행기를 끼웁니다. 다른 한쪽에도 고정 나사를 붙여 마무리합니다. 비행기 고정 틀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모터와 연결해 준 뒤 다듬어 줍니다.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네요. 스위치 연결면 옆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브로글 손잡이를 구멍에 넣어줍니다. 오르골과 받침대를 쉽게 연결하기 위해 사각형을 만들어 오르골 밑부분을 감싸줍니다. 오르골도 잘 작동됩니다. 받침대와 오르골을 감싸준 부분을 붙여줍니다. 그냥 오르골과 붙이려고 하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완성하였습니다. 3, 2, 1.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